안녕하세요. 모모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토콜 야초입니다. 지금 그몇 개나 프로젝트가 엄지에서 양지로 진토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예. 지금 4년, 5년 차인데, 예. 사실 3, 4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신감을 얻은 게, 예. 외국의 어떤 유수 어떤 견종들하고 충분히 대적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게 실질적으로 내부터 사냥꾼은 아니지만 산을 매일 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또, 우리 진토에 관심이 많다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로 단점, 물론 많이 나오는 그런 앞으로의 브리딩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예. 있고, 그럼 자, 미래 비전만 가지고, 뭐, 장비교수로 가느냐, 예. 실질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납니다. 그럼 예.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뭐, 어떤 사냥판에서 우리 개를 가지고, 진토를 가지고, 뭐, 가겠다. 그런 허황된 욕심은 안 가집니다. 예.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로 가는 예.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진토가 하이브리드 신분이지만, 우리는 공인된 어떤 단일 진종으로 그 하이브리드의 꼬리표를 띄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4,50년간 이어온 그 역사를 가지고 가겠다. 가겠다. 그 가면서 그 한국적인 모양새를 버리지 않겠다. 예. 능력만 위주로 모든 걸다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게 예. 아니고, 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진토가 외국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뒤에 커 들어가는 커 개념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어느 정도 소통은 고정돼 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신뢰도 수혈할 것이고, 그 진토의 최초 우리가 진토의 시조견으로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조견이라는 대연동 백구 이후에 다양한 피들이 수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동북아의 비슷한 견종이지만은 한 2000년대에 오면서는 뭐 어마한 거다 들어갑니다. 완전히 뭐 그렇죠. 툭 잡탕이 되는 것이지. 그게 다시 증제 과정에 있고, 또 우리는 모양새나 품성이나 고정된 어떤 모습을 하나의 순수한 견종, 순종으로서의 어떤 진토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니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이게 또 투견 시절에 나름대로 그 음지에서지만은 사실 그 도박을 하는 분들이 뭐 전재산 걸고 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 양반들은 나름의 어떤 브리딩 노하우나 목적 브리딩을 잘하는데. 기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견종을 대한민국 어떤 견종을 다루는 사람들도 사실 압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냥개로 전환하는 쪽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바뀐 시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험적인 부분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고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무리 사냥 뭐 돼지 잡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가면 뭐 많은 숫자의 개를 풀어가지고 잡으면 되지만 지금 현대사회라는 게 여러 마리 풀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우리나라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두 마리로 최종적인 목표는 또 진토의 성향이 그렇고 단독견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총사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무물을 잡는다 이거는 걔들 산에 가서가 뭐 운동하다가 우연히 뭐 사고로 잡은 것이지 뭐 물방역이 우리가 냉정히 진토를 보면 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방역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핏불 믹서견들 그 이상으로 비슷한 중량대 어떤 견종들보다 강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좀 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국 개들 뭐 진토뿐만 아니라 비슷한 뭐 유사견종도 진돗개, 풍산개, 일본개도 좀 들도 좀 그렇고 잘 안 짖는 건 아닌데 많이 잘 짖는 라이카나 이런 게 비하면 이게 좀못 짖는 개가 있고 안 짖는 개가 있죠. 예. 좀 많이 급하면 짖는. 짖는데 자, 그런 부분을 브리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더 우리가 사냥개로 쓰기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이다. 개선해야 되고 아, 숙제가 남아 있다. 또 합사 문제에서 야들이 뭐 처음 보는 놈이 틀을 씌운다 그럼 다른 개들도 대충 눈치를 볼걸 야들이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 투쟁심이 강하고 경쟁이 수요를 이렇게 잡으려고 확실히 어떤 이 수요의 두부모자 하듯이 개념이 강하죠. 자르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화시키는 그런 그게 앞으로 좀더 지금 애초에는 진토는 아예 합사도 안 된다고 진토하는 분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싸움 했지. 개요성이 그냥. 보면 싸우니까 핏불이 뭐 이렇게 순 잡을 떠나가지고 처음 만들어질 때
잘 무는 게잖아요. 그냥 일단 피플이. 피플은 그냥 막 그냥 잘 무는 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두견도 마찬가지로 잘 무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머리 쓰는 게로. 그게 예. 그게 우리 나름대로는 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이게 자신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예. 진투가 투기력도 강하지만 아주 영민합니다. 예. 잘 모르는 분들은 예. 그런 걸 모르는데 싸움만 한다는 예.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분별력이 예. 상당히 뛰어납니다. 피플하고 틀린 점. 아이, 피플이나 도사견하고 또 다른 부분이고 예. 도사견하고는 또 드물 것 같는데 예. 사실은 도사견도 껍데기는 세한 게지만 예. 내면적인 건 아주 동양적인 예. 그런 게 있고 그게 진투하고 비슷합니다. 맛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르고 진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우수한 점은 체질이 강하고 예. 투기력이 상당히 강. 그 서피처 견종으로서는 그렇죠. 같이 붙여갖고는 뭐 그것만 가지고 브리딩을 한 게인데요. 그것만 목적으로 예. 한국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예. 가장 잘 싸우는 개를 추구해왔던 예. 시절인데 그걸 대동물 사냥, 매 사냥이나 예. 이런 쪽에 적합하도록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브리딩에서 앞으로 조금 더 예. 시혈을 수혈을 하더라도 예. 궁극적인 건 안 변합니다. 예. 그런 걸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건 앞으로 한번 보자. 한 10년, 5, 6년 이상, 10년 정도 더 노력해야 우리가 떳떳하게 자. 지금 현재 수준도 어떤 분들, 뭐, 일본계들 좋다고 사냥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솔직히,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떤 자부심에서 그러는 게 네. 아니고, 사실 일본계들하고 지금 뭐, 수리필이니, 네. 뭐, 혈이니 다 붙이나도, 네.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집에 지금 뭐,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서, 네. 실제 산에 같이 올리면, 그게들은 이미, 진투들은 네. 그게들 수준을 넘었습니다. 네. 단지, 장점만 따가지고 번식은 이제 하이브리드나, 네. 뭐, 라이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우리가 감히 지금 대적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굉장히 예.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는, 자, 솔직히 이야기하면, 단일 균종으로서 가장 지금 제가 큰 특시하고 있는 라이카입니다. 네,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능력도 안 되면서 라이카를 뭐 잡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라이카가 충분히. 역사도 있지만, 예. 개체 수도 많고. 다양하고. 그렇죠. 차이도 많이 나지만, 예. 우수한 게 상당히 우수하고, 예. 또 아닌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 우리가 내놓고, 라이카하고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그 정도 목표가 없으면은,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으면 브리딩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건 예. 대충 키우지. 예,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 4, 5년 동안 경험으로써 또, 분식을 또 여러 차례 하면서, 앞으로 3, 4대, 걔는 분식이 빠릅니다. 2년 예. 만에 분식한다도 예. 3대, 4대 내려가려면, 뭐 6년, 8년, 10년 네. 안에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이 가야 모양새가 잡고 발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데 껍데기는 네. 사실 수술 안 됩니다. 네. 내면이 어려운 거지. 네.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니까 조금만 연하게 만들고 유하게 만들고 좀 외부에 낯선 개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좀 더 그런 그게 가능하다는 건 이미 지금 다 그런 개들이 다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 충분히 네.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되도록 그렇게 번식한 개들이 보편화되도록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것만 지나면은 뭐 그럼 형님 이렇게 정의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틀개가 아닌 우리 토종교의 모습을 갖추면서도 또 그 진투만의 그 좀 강함이 있으면서도 머리를 좀 쓰면서 유화될 수 있는 그런 개가 최종 목표다. 당연하지.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무시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진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있으니까 네. 아주 한국적이고 네. 여러 가지 피가 들어갔지만 네. 품성 자체가 아주 한국적인 모습 네. 자체도 그렇고 모습이 뭐 와사비 냄새가 많이 난다 저 뭐 네. 짱깨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개들은 진투 중에 네. 그 수준이 떨어지는 개들이지 네. 실제로 수준이 높은 개들은 어떤 한국 개들보다 더 한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기 개가 진짜 진돗개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돗개 슬반이 나오는 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 예. 다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한국 우리 개들 예. 우리가 못해가 되는 진돗개를 뭐 예. 하고 비교를 해서 자만하면 그 비하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데 풍산개하고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우리는 독단적으로 예, 예. 새로운 하나의 신견종으로서 외국의 예. 미술 견종과 대적할 수 있는 예. 개를 만들어 가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고 예. 충분한 가능성을 봤으니까 이제 예.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 가자. 예. 다수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번식해갖고 뭐 분양이 목적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매니아들끼리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가자.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는 더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준비 기간이 있었기 예.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 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예. 개체 수도 작고 막말로 맨날 헤딩하는 건데. 그렇죠. 사냥도 모르고
근데 이제 사냥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개체수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네, 앞으로 좀더 예. 가속화되지 진수인들 않겠는가. 중에서도 이제 또 총기 면허나 이런 거 채택해갖고 한 분씩, 두 분씩 직접 사냥을 이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중에는 진투를 안 키우고 토종개로만 하다가 진투가 그냥 난지믹스링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일본계에도 피도 들어가고 뭐 민족적인 개념 그런 감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알고 보니까 클럽이 만들어지고 나서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알리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지. 그럼 정말 한국적이다.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분들이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난 진토가 내 성향에 맞다. 그렇게 알고 한 분, 두분 늘어나고 있고, 또 토종계를 하는 양반들도 진토를 복해하던 양반들이 진토 클럽에서 정보를 쭉 하면서 풍산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게는 뭐 강성 풍산계고 저게는 강성 진토라 저기를 카드만 사실 알고 봤더만 이렇구나라는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밝아지는 거지. 토종계들이 다 저도 이제 클럽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는. 우리 개들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카페를 개설한 이유가 혈통수 종이 필요 없이 온라인 자체에서 사진하고 사냥 영상하고 아, 혈통 들어가 버리기 그건 아니지. 근데 때문에. 연수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도장 찍고 하는 거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그지. 때문에 그건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영상으로 기록으로 온라인으로 온라인 그렇죠. 테두리입니다. 그게 그 시스템을 안 가고는 지금 보면 잘 돼가 있는 게 피플이 가장 잘 돼가 있는 거고 라이카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돼가 있다 하는데 그래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피플 쪽으로 가는 피플식으로 그렇게 맞춰 가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두 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곧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4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최초 기초견으로 선정을 하고 했던 철안이에서 4대로 내려와 있고 지금 북의 토종혈로서 새로운 또 이제 종견을 선택해서 번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혈통수 발현이나 또 온라인 페디그리 요걸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온라인 페디그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 보이는데 그거 기초견부터 하는 거는. 한 마리 한 마리 칠 때까지 지금 다 증명을 한게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제 역사가. 외국의 어떤 견종들도 뭐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아키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이 계통은 도사견의 피가 들어가 있고 이 계통은 저 북쪽에 썰매의 피가 들어가 있고 저거는 그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숨기죠. 숨기고 그러려면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7대 8대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 자 유전적인 행질이 물론 8대 이상이 내려가도 안 좋은 게 유전이 됩니다. 그죠. 아키다에서 갑자기 장모가 나오면 저 밑에 피가 거꾸로 빠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도사에서 세인트버나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당연하지. 말이죠. 그거는 특이하게 하이브리드로 나와 출발한 견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잡종이냐지만 일본에서는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7, 8대 이상이 넘어가면 평준화된다는 거고 그게 하나의 순수한 견종으로서 볼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가끔 그렇게 나오는 근데 이게 거는 가끔이라는 게 진짜 막 1,000마리, 10,000마리 중에 가끔 나오는 거란 가끔 말이죠. 나오고 분명히 유전력도 갖고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건 나오지 않죠.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나오면 안 나오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 우리 견종, 우리 진돗개부터 풍산개 그럼 거기서는 돌연변이가 없느냐? 있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외람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옛날에 살았던 토종견을 찾아서 이걸 토종견이라고 하고 브리딩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진돗개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게 토종개가 아닌데 토종개로 착각하고 이걸 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볼수 있지만은 지게만 진돗개라니까 그런 개를 가지고 그게 참 예를 들면 도사가 새끼를 낳았는데 세인트브라드가 한 마리 나왔으면 그냥 이거는 윗대에 들어갔으니까 하고 말면 되는데 요 세인트브라드만 도사야 하고 진돗개라고 속이고 번식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정도가 관자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해서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아니, 잘하는 분도 많지만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브리딩한도 많지만 온라인에 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치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과거 같으면 조금 풀떠도 만지고 하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밝은 세상인데 근데 전문 브리더들은 온라인으로 안 나타나고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빠들이 형성돼가지고 만 명, 이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연배 차이가 있고 또 인터넷부터 또뭐 유튜브나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로만 하려고
문서상으로 자기들 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조금 근데 이게 또 옛날 사진이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1900 요즘은 예 20년대 40년대도 쉽게 구하니까 그 사람이 연구한 것처럼 또 올린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알지만 깔 수는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원로들을 찾아가서 소개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알지만 깔 수는 없거든요. 이게 또 그게 까면 이 사실이라도 사실 그것도 명예훼손이 걸리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다면은 예, 명예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온라인에 너무 많지만 깔 수는 없고 제가 전형이만 좋은 데만 찾아다니 예,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거잖아요.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제 입장에서는 뭐 여러 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를 위주로 하는 분들이 예. 좋은 자료 좀 따가가고 예. 얼마든지 활용해라 이게지 응급이 예. 이게만 하면은 예. 그러고 또 진투 클럽이 돌아가고 진투가 자리를 잡음을 했어. 자 장난치는 사람들 설자리 없어집니다. 예. 초정깨로 갖고 이것저것 엉뚱짓 하면서 장난치는 사람들 설자리 더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예. 언제에서 양지로 진투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또 진돗개로 장난치는 것도 좀 클럽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려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자 네. 누가 일부러 진투 섞인 개를 키우려 하겠습니까? 모르고 키우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돗개로 통용되는 것이지. 네. 같이 갖다 놓고 보면 표가 나버리잖아요. 아, 일단은 네. 클럽이 생기고 나서 한 네. 2년 차 정도 되니까 그걸 우려하던 분들이 이제 또 진돗개 지금 엉망되는 거 아니냐. 네. 진투가 덕치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려하던 분들이 자 이제 와서는 다 뭐 여기서 정보 다 나오는데 뭘 그냥 믹스를 했으면 뭘 믹스해도 안 가르쳐줘도 예, 클럽의 네. 정보만 가지고도 다 비교가 되니까 예. 그런 역할은 예. 분명히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순수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진돗개들은 순수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아닌 거는 자 자기들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이 당신들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더 밝은 진투하는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이브리드를 안 길러보고는 순열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순열도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네. 뭐 순종을 따지니까 네. 그게 좀 답답한 네.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만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전체적으로는 예. 그렇죠. 한국 애들이 일단 진돗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올라섰고. 네. 거기 전 인생을 바친, 열정을 네. 바친 분들이 많죠. 풍산계가 지금 복잡하지만은, 네. 뭐, 이미 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되지 않는 한 네. 솔직히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올인하는 분들이 네. 계시죠 지금 점점 네. 더 북한부터 네. 보시면 얼마 전 10년 전에 개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고 그래야 하나의 단일 견종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담답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형님 강영욱이가 테레비 나와가지고 강영욱 씨가 테레비에 나와서 브리드는 없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답형으로. 브리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데서. 브리드는 없다. 네, 대한민국에는 브리드가 없다. 옛날 무학대사님 하시던 말씀 아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눈에는 뭐가 안 보이고. 아,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유원빈 교수 예. 하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딱 그만큼 보인다. 아. 그만큼 막말로 하면 시부린다는 게 경상도 말로. 예. 그만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예. 조목조목 냉정히 딱 보면 아는 분들은 예. 잘 댓글을 잘 안 걸라면 예. 냉정하게 그래 보면 예.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그게 있는데 예. 또 장점도 또 좋은 역할도 많이 했으니까 예. 근데 가끔씩 어떻게 뭐 들리는 소리 한번씩 볼 때는 좀 황당한 부분도 많지만 저는 예. 굳이 있다 없다 그런 그 흑백놀이를 예.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예. 그 사람 생각입니다. 예. 참 그게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일생을 바치고 전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브리드는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왜 그만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경각심이나 이런 걸 익히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개념적인 의미에서 좀 추상적으로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의도는 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실 상처받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